오늘은 요청으로 대상포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상포진은 50대 환자가 25%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60대는 18%로 노년층에서 주로 발생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불규칙한 생활과 면역력 약화로 40대와 그 밖에 10에서 30대에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 병은 어릴 때 수두를 앓은 사람이 몸에 남아있던 바이러스에 의해 피부에 심한 발진과 수포성 물집이 발생하는 신경성 질환입니다. 증상으로는 바늘로 콕콕 찌르는 듯한 통증과 몹시 가려우며 때론 망치로 때리는 것처럼 깜짝깜짝 놀라게 됩니다. 보통은 가슴이나 등 허리부터 시작하여 어깨와 팔 얼굴 쪽으로 몸 전체로 돌아다니면서 바이러스가 퍼지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대상포진 골든타임을 72시간 정도로 보고 있으며 초기 치료 시기를 놓치면 침범 부위에 따라서 다양한 합병증과 만성신경통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주 심하면 눈의 신경이 홍채까지 침범하게 되는데 이때 눈에 충혈이 생기면서 각막염을 일으키거나 시력을 잃을 수도 있으니 빠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대상포진 재발을 미연에 예방하고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몇 가지 약초에 대해 분석해봤습니다. 먼저 천연항생제로 약효과 매우 우수한 어성초입니다. 어성초는 포도주의 12배의 높은 해독과 항균작용을 보였고 레몬에 비해서는 10배를 보였으며 리보플라빈은 14배에 달해서 영양제로서 놀라울 정도입니다. 그리고 항생제로 잘 알려진 설파민보다 무려 4만 배의 높은 강도를 지니게 되어 이런 이유로 어성초를 천연항생제 신급으로 군림시키는 주된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임상실험에서 단순성 포진과 피부가 썩어 들어가는 궤저성 농피증 그리고 옹졸 등의 만성 피부질환자 50명에게 어성초 추출물로 실험을 했습니다. 각 어성초 500g에 물 1.5L를 가해서 증류한 약액 750을 50명의 환자 국소 부위에 발랐습니다. 또는 일부 환자에게는 혼합물을 가해서 용액으로 이 약물을 복용시켰습니다. 그 결과 50명 환자 중에서 유효가 48명으로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우효는 단 2명으로 나와 염증성 피부질환에 탁월함이 입증이 된 셈입니다. 특히 이 중에서 단순성 포진에 대한 효과가 가장 좋게 나와서 대상포진의 명약으로 통하는 약초 중 하나입니다. 그 밖에 완성과 마른 버짐 화농성 염증 및 갖가지 피부병에는 신선한 잎과 뿌리를 씻어 짧게 썬 다음에 은박지에 싸서 불로 익힌 후 짓지어서 아픈 부위에 하루 2번 붙이면 치료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어성초는 창기운이 강하고 독성이 어느 정도 들어있어서 음용할 경우에는 호흡곤란과 소화기장의 마비 증상이 따르기도 하니 복용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만성기관지염과 각종 염증 치료에 효과가 뛰어난 감태나무입니다. 감태나무는 죽어가는 사람도 살릴 수 있다는 산삼나무로 생명을 연장시켜준다고 해서 연수목이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으로 풍을 제거하고 독을 해독하며 어혈을 없애고 지혈하는 효능이 우수합니다. 그리고 감기와 관절통, 근육통, 종독, 타박상 등에 사용합니다. 특히 논문 실험에서 항바이러스에 대한 세포증식 억제 효과가 있어 대상포진과 각종 염증성 질환의 특효제로 쓰입니다. 또한 급성과 만성 내상염증 치료에 279명을 치료해서 완치가 183명으로 총 유효율 83.9%를 나타냈었습니다. 대상포진에는 감태나무 말린 장가지를 짧게 썰어서 20에서 30g에 물 1L 조금 넘게 부은 다음에 그 물을 달여서 수시로 마시면 해독을 풀 수가 있습니다. 또는 잎이 어느 정도 물이 들었을 때 채취해서 건조시킨 다음 잎차로 하루 2에서 3잔씩 꾸준히 우려 마셔도 대상포진과 면역력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감태나무는 성질이 따뜻하거나 평이한 편으로 특별한 독성 물질이 없다 보니 남녀노소 누구든 즐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체질에 따라 속이 안 좋아서 설사를 할 수도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항암 치료제로 많이 쓰이는 잔나비걸상입니다. 잔나비걸상은 양리학 실험에서 암에 걸린 동물의 생명 연장작용이 나타났고 항종양작용과 항균작용, 진정작용, 이뇨작용 등이 밝혀졌습니다. 충북대학교에서 잔나비걸상 자실체의 수용성 성분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과를 평가하였습니다. 그 결과 뇌심근염 바이러스와 수포성 구내염, 인디아나 및 뉴저지 변형, 인플루엔자 A형 바이러스,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와 같은 병원성 바이러스의 다섯 변형에 대한 항바이러스 작용이 매우 우수한 병용 효과를 나타내었습니다.
따라서 잔나비걸상은 대상포진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작용이 특화된 버섯으로 꾸준히 음용하면 예방 및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잔나비걸상은 잘게 쪼개서 50g을 물 2000cc를 붓고 센 불로 시작해서 물이 끓게 되면 다시 약한 불로 줄여서 물의 양이 반이 될 때까지 달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처음 달인 물은 다른 그릇에 비우고 다시 물 2리터를 붓고 재탕해서 같은 방법으로 3탕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 그 세 번 끓인 물을 모두 한 곳에 혼합하면 3000cc가 됩니다. 이것을 유리병에 넣어서 냉장 보관하면 되고 하루 3회 식전이나 식후에 따뜻하게 해서 복용하시면 됩니다. 그 밖에 한방요법으로 오이풀뿌리 30g과 지치 18g을 보드랍게 가루를 내서 돼지기름에 개어 약천에 발라 하루 한 번씩 대상포진 국소에 부치면 됩니다. 또는 비단풀 전초를 말려서 15에서 20g을 물로 달여서 먹으면 되고 감태나무 말린 장가지 30g과 비단풀 20g을 물로 달여서 하루 3번씩 마시면 됩니다. 끝으로 돌나물과 자운형도 대상포진에 잘 듣는 약초로 열을 잘 내리고 해독하며 풍과 부기를 가라앉게 해줍니다. 대상포진에 걸리게 되면 절대적인 안정과 충분한 휴식, 그리고 자극성이 강한 음식은 배제하되 충분한 영양 공급이 필요하다는 점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